저기 뭐 있다. There's something glittering at the 반짝이는 물체가 있어. But how can I reach it? 끊을 방법을 찾아야 돼. 양동이. 사용하기. 건져낼 만한 도구가 필요하다. 달고리 달기. 아, 방금 먹은 거? 오케이. 너무 일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 셜록홈즈 너무 수상한데. 너가 범인 아니야. 은식기잖아. 은식기네. 왜 은식기가? 뭐죠? 안 가져갔네? 은식기를 안 가져갔어? 도둑 맞은 시기. 이거 안 가져갔다고? 뭐지? 목격된 용의자 회수하는 시기. 가정학대. 목격된 용의자. 살해 동기는 도둑질이다. 용의자의 사체가 진정되면. 은식기를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말도 안 돼. 은식기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네. 들고 가면 되지. 유스터스 경의 살해의 원인을 강도 사건으로 위장시켰다. 은식기는 일부러 숨겨뒀을 것이다. 이거지. 은식기를 훔쳐간 척 꾸며온 거지. 근데 은식기를 어따고 할 데가 없으니까 우물에 처박아놓은 거야. 이거는 부인이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엔드릴 땅이 소행이 아니라고 하고 범인은? 범인은 상 두 명? 이렇게 되면 되죠. 두 명이면 역시 하녀와 부인. 하녀와 부인. 수상합니다. 일단 여긴 다 조사했으니까. 작살잡이가 범인이라고? 무슨 소리야. Brave Toby. 토비는 대형 제국 최고의 경공이래. 일단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 스포성 발언 조심해주세요. 한 번에 블랙됩니다. 가차 없습니다. 예측할 때는 꼭 스포 아님이라고 하시고 해주세요. 스포로 판단되면 블랙할 거니까. 벽 조사? 무슨 벽? 지우개 여기 밑에 있어. 넘어간 벽이요? 아까 내가 거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것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개가 범인이라고? 저도 범인은 저기 부인 같은데 일단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증거가 없으면 그냥 심증만 있는 거야. 개 앞에 거기가 벽인가? 어디야? 벽. The intruder's trail is lost behind this wall. The intruder. 끝인데? 별거 없는데? 은식기가 자유를 찾으러 주인을 죽이고 도망치다 물 마시려고 우물에 빠졌는데 못 나온 거라고? 무슨 나는 빵이다냐? 나는 빵이다도 아니고. 아니야, 안 넘어가져요. 일단은 부인한테 한 번 더 말을 걸어봐야겠어. 은식기를 찾았기 때문이죠. 야, 위에 그림. A hunter scene. 사냥꾼들. 경감은 진짜 하는 것도 없다. 맨날 앉아만 있네. 은식기를 찾아냈습니다. 놀랄 거야. 아마. 봐봐. Silverware, Lady Brackenstall. It had not been taken very far. Is that true? I am very thankful to you, Mr.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홈즈 씨. 표정으로는 모르겠네. 그냥 감사하다 그러는데? 가정 폭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Sir Eustace's doctor speaks of his violent behavior. Yes, Sir Eustace was an extremely. 주인은 폭력적인 사람이었죠. 아니 역겨운 사람에 가까우려나. 역겹대. 너무 수상한 사람.
that he once threw a decanter at me. And all because I dared to stand up to him in defense of my mistress. Sly devil. 악마나 다름이 없었다. Forgive me that I should speak of him so now that he's dead. 안면을 튼 지도 1년 반밖에 안 됐다. If ever one walked the earth. 살의 동기호 너무 완벽하고요. 얼굴도 되게 세게 생겨서 부지깽이 잘 휘두를 것 같이 생겼어.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아씨와 결혼했다. 명예와 돈, 거짓말에 속았던 거예요. 아씨께서 실수를 저지른 대가를 충분히 치뤘어요. 마음 고생도 심했답니다. 그래서 아씨 몰래 제가 차버렸습니다. 이거지. 아가씨는 모른 거야. 내가 강도를 불렀습니다. 막 그런 거 아니야? Oh, that's good news. You really are. 듣던 대로 대단하신 걸요. 좋은 소식이래. Indeed. 인식을 찾았는데 별로 좋아질 않아. 전무한 사생활. 친구가 없다. 가정학대. 호주 출신 전무한 사생활. 런던에는 지인이 없다. 브레콘스톤 부인은 영국에 도착한 후 유스터스 경과 결혼했다. 바깥 세상을 자제한 편이다. 영국에서 지인이 생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브레콘스톤 부인은 지브롤터의 바위 선언과 아는 사이였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묶은 것도 아까 전에 여자애를 묶은 것도 선원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살이라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지? 어디에 증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증거가? 일단 신문은 할 게 없고 증거품 잠깐만. 예, 경감한테 말 좀 걸고. 예, Inspector, I have recovered the stolen silverware. You are a wizard, Mr. Holmes. And where is it? In the garden well. 경원의 우물에 있었다. Unique, isn't it? Rather absurd. What is the point of stealing silverware and then throwing it down into a well? Perhaps it was used as a temporary hiding place, or simply the thieves wanted to get. 하는 게 뭐야 진짜 우물도 조사하고. To solve this mystery. 하는 게 없어 경감. What do you know? 유미영 경감이야. What was his reputation? 하는 게 없어. A charming man when sober, but an absolute demon when he was. 술에 취하면 주정뱅이로 돌변했다. Such moments he was apparently capable of anything. Why? Once he splashed fuel on Lady Brackenstall's dog and set it alight. 브래큰스톨 부인의 애완견에게 기름을 끼얹고 불태웠다는 소문도 있다고? 완전 쓰레기긴 하네. The alcohol seemed to madden him. To the point that we were forced to intervene. 경찰에 출동했던 경우도 찾았다. 개를 막 죽였다고? 완전 나쁜 놈인데? 경감의 진술. 가정학대. 가정폭력. 어? 뭐가 벌써 나왔어? 살인을 저지른 방문자. 브레큰스틸을 포박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인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여기까지만 나왔어. 아무래도 아내랑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증거 중에 뭐가 떠있는 게 있으니까 분석, 매드 분석 있네요. 집에 갔다가 매드 분석 좀 하고 옵시다. 치정. 가정폭력이 심해서 죽였는데 이제 아내가 죽였나 아니면 하녀가 시켜서 죽였나 이걸 것 같은데? 그걸로 압축될 것 같은데? 그래 진짜로 우연히 넘어진 건데 아내가 확인사살을 한 거냐. 그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see how the rope was cut. 결혼생활 참 중요해. The fibers at the end of the rope. 끄트머리가 깔끔하게 잘려 나갔다. 가위로 자른 흔적. Let us try to find out what tool was used to cut the rope. 가위로 한번 잘라보는 거죠. The fibers from this cut. 증거와는 다른 형태로 가위로 자르면 약간 납작해집니다. 저걸 한 번에 잘렸어. 칼로 한번 해보자. 칼. If I cut the rope, 칼이다 칼.
It matches the original. 가인은 원래 이게 좀 한 발 안 잘리니까 좀 더럽게 되거든요. 칼로 은재 10kg? 은재 10kg 자른 거네. 훔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선원 수색. 어젯밤 저택을 방문한 사람은 분명 선원일 것이다. 선원 출신의 용의자를 찾아라. 이미 지금 나온 증거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네요. 서재에서 선원 출신의 용의자에 대해서 소재하십시오. 이번 건 좀 쉬울 수도 있어. 지브롤터의 바위. 1893년 호주를 떠났을 당시의 선박. 1893년 여깄다. 지브롤터 바위 도착하다. 선박에 귀환. 화물선. 호주에서 대지와 강산을 소유 중인 프레이저 가문의 상속녀 마리 프레이저. 마리 프레이저 영예는 켄트주의 부호인 유스터스 브렉큰스톨경과 약혼한 사이다. 예? 약혼? Here it is. 뭐지? 무슨 약혼이지? 그 죽은 사람이 뭐였죠? 무슨 브렉큰스톨이었지? 아 마리 아 마리 프레이저가 아까 부인 이름이야. 아 난 뜻이 다른 여자랑 약혼했는 줄 알고. 마리 프레이저가 부인 이름이야? 야 모를 수도 있지. I think that if you pretend you're from Scotland Yard. 신문에도 났네. They'll give it to you without any problems. But I have another solution. I'll call in the specialist. 자 일단은 이거 뭐야? 베이커 유격대 심부름? 서재에서 조사하는 게 끝나지 않았네? 더 조사해야 되나? 비켜봐, 왓슨. My archive. I can always consult with it if needed. 아, 비켜. 이거 저기 유격대 어떻게 불렀더라? 저쪽 문 가서 불렀었나? 어, 여기다. 위긴스. 오케이. 위긴스, could you come upstairs, please? 맨날 요 앞에 있어. 셜록 홈즈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At your service, Mr. Holmes. I need a register. 명부가 필요하다. If you could. 명부를 빌려올 수 있다면 60링스 주마. 선원 목록과 현황에 담긴 명부. 왓슨이 제일 무스마하다고? Straight on it, Mr. Holmes. Do you really think they'll find it, Holmes? My secret police is 여러모로 경찰들보다 뛰어난 녀석들이다. 3시간이 지나고 왓슨 너보다 낫거든. 넌 책이 났어. Here it is, Mr. Holmes. But we can't take it back. It's too risky. Put it on the table. I'll take care of it. Good work, young Wiggins. 아니야, 왓슨 그때 총 한 번 쐈잖아, 근데. 총은 잘 쏘더만. This list shows the senior officers of the Rock of Gibraltar, on which Lady Brackenstall and her maid. 브래큰스톤 부인과 Lady Brackenstall. 런던엔 지인이 없으니까. This must mean that someone on this list is a mysterious visitor. And these are the lists of the senior officers of the Adelaide Southampton London line ships. 런던에 머물렀던 사람. Was in London upon November the 7th. 어, 영국 런던 도착 11월 7일. I do not think that this sailor. I do not think that this sailor has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자, 10월 17일. This officer was on a ship. 보름 전에 항해를 떠났군. 사건 당일 런던에서 머물 순 없었어. 윌리엄 파트리치는 아니고. 베스룩. 11월 10일. I do not think that this. I do not think. I do not think that this. 이것도 아니고. I do not think that this. I do not think.
모르겠다. 막 눌러봐야겠다. I do not think that this. 아치발드 로저스, 제크 로커, 어니스트 제이 우주 보조 2등. This officer is still at sea. 아직 향해 중이니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찰스 W 칠. This officer was on a ship that sailed half a month ago. 이름을 하나씩 지어 나가야 돼. He wasn't in London at the time of the crime. 얘도 아니고 잭 크로커 여기 있네. Mr. Jack Crocker. 런던에 머물렀어. 이틀 후에 떠날 예정이군. 아직 있어 잭 크로커. 잭 크로커 좀 수상하고 그 다음에 휘팅턴하고 토마스 워커랑 헨리 사우스와드. 얘 어디 있지? 휘팅턴 여기 있다. This officer is still at sea. 얘도 therefore 아니고. He cannot be involved. 헨리 사우스와드만 찾으면 되거든. 헨리 여기 있다. 얘도 아니고 날짜가 아니니까 그럼 잭 크로커. This list shows the senior officers of the Rock of Gibraltar. 다 찾았잖아. 아 토마스 워커를 찾아야 되는구나. 토마스 워커. 토마스 워커. 토마스 워커 여기 있다. This officer is still at sea, therefore he cannot be involved. 오케이. Captain Jack Crocker. Captain Jack Crocker. 정체모를 방문자. He was the only one around. 바로 이 녀석이었어. 이름도 잭 선장? 잭 선장이잖아. 굉장히 수상해. 크로커 성장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어떻게 정면으로 마주하지? 아, 끄면 되나 그냥? This Crocker. Do you think it would be interesting to meet him. Our young friend should be able to find him. 즐거운 만남이 될 걸세. 일단은 찾았고 위긴스한테 말해가지고. Wiggins, could you find a way to bring this Captain Crocker here to us? Here, Holmes. That could be dangerous. No problem, Mr. Holmes. 얘는 근데 몇 살이야 도대체? 얼굴은 늙었는데 키는 작아. 근데 뭐 하라는 거 다 하네. Mr. Holmes, I was informed that you were 딱 봐도 범인 같이 생겼네. I'd like to know why. Yes, it is important that we talk. You will soon understand why. 브래켄스톨 부인에 대해서 물어보자. You are acquainted with Lady Mary Brackenstall, are you not? Yes, I think I do remember her from when I was first up. 일단 항해사 시절에 만났대. It seems your relationship went beyond that of mere passing. 친한 사이 설마? How dare you? 둘이 indeed how reckless a feeling is love, particularly if one is prepared to commit a murder in its name. Explain yourself this instant. You are aware that the murder made the headlines of the morning press. You read the news. 설마 검사가 좀 약간 자극하는데. Your dismay found it much fabricated. Once you learned that I wanted to see you, you came straight away. 제 부름에 즉각 달려온 것도 그 사건 때문일 거고요. 얼마큼 알고 계시오? 위험을 무릅쓰고 부인과 미래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I'm not afraid, Mr. Holmes. 헛뿜치지 마시오. 전부 추측에 불과하지 않소. You would be right if there was 증거가 없다면 그리 여겨 되겠지요. 증거 있나? 야, 우리 증거 없잖아. 셜록 홈즈. 증거 없는데? 사귀었다는 증거 있나? 단정한 외모, 정직함. 뻥까치는 것 같은데? 얼굴에 저게 정직한 얼굴이야? 근육질. 응? 신문 잉크. 신문 잉크. 옛날 신문은 잉크 같은 게 묻었었나? 신문을 열라 봤단 얘기네. 이 사건에 대해서 깨끗한 장화. 어? 설마 묵직한? 아, 아니군요. 선언용 칼. 칼도 있어요. 이게 노프를 자를 만한 그게 된 거죠. 크로커가 부인을 포박했다. Lady Brackenstall was tied to a chair on the 그리고 칼로 잘랐지. And it was you who tied her up. You call that evidence? 그게 증거라는 거요.
은식기 오래된 멍자국 백사람들 즐겨 쓰는 매듭 이거죠? Yes, as she was tied with a sailor's knot. Your handiwork. So. 다른 선원일 수도 있지 않노? 그건 증거가 아니야. That proves nothing, Mr. Holmes. 세게 나오는데 건방진 녀석이 셜록 홈즈가 마심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지. On the night of the murder, I was aboard the Shark. I was supervising the repair of a. 현장 수리를 감독하는 중이었다. 알리바이가 있는데? It was an emergency. There was a leak. You can ask the ship's carpenter. He can confirm. I'm sure that he can. Perfect. In that case, we have nothing more to talk. 야, 어젯밤에 그랬다면서 옷은 되게 깨끗한데? 맞아, 맞아. Holmes, what should we do now? Would you like to check his alibi? No. There is no doubt that these men will testify. 진술 자체는 납득할 만한 이야기였네요. 확인까지 할 필요는 없다. So, what then? 그럼 어떨 셈인가? So, we must work with what we have. 판을 짜보자. All the puzzle pieces. Now I understand why you dissected the bell rope. 왓슨의 주 저기 자주 쓰는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어쩔 셈인가? 맨날 물어봐. 어쩔 셈인가고. 크로커 선장. 크로커 선장의 진술. 크로커 선장의 알리바이. 사건 당일 날 밤 크로커 선장은 샤프호에 승전한 상태였다. 당당한 태도로 보아 거리낄 게 없는 모양이다. 크로커 선장 거짓말을 했다. 협조해달라는 부탁에 곧바로 응해준 것으로 봐 사건에 개입했음이 분명하다. 야,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네. 그냥 골라야 되는 건가? 일단 거짓말이라고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나? 어? 벌써? 아니야, 증거가 너무 부족해. 제크로커 선장이 범인이라고? 부인을 구하려다가 발생한 사건이므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제크로커가 얘가 이제 둘이 내연의 관계인데 와가지고 학대당하는 거 보고 했단 얘긴가? 극악 무도한 남편으로부터 부인을 보호하려고? 오밤중에 왜 왔을까 근데? 괜히?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선처하자고? 아니야. 여러분들 제가 범인 같습니까? 저 녀석이? 난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나왔어. 이상한데? 너무 사건이 단순하잖아. 일단 가서 부인한테 좀 얘기 좀 해봐야겠어. 아니 그러면 밤에 왜 왔냐고 오밤중에. 뜬금없이 올 일이 없잖아. 낮에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위험해서 지켜냈다고?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물어보자. Oh, what a horrible thing to have. 말이 안 걸리는지네. Please leave my Mary alone. She suffered so much. She deserves some rest. 아니 더 이상 증거가 없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야, 시체 아직도 안 치웠어? 야, 이제 시체 좀 치워. 경감. Holmes, don't look at me like that. I don't know what to think about all this. 짧은 사건인 건가? 더 이상 증거가 없는 건가? 어, 사냥용 장총. Antique hunting weapons. The Brackenstall family appear to be preoccupied with hunting. 너무 쉽게 나왔는데? 여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This door leads to the upstairs bedrooms. Apparently the criminals did not venture there. 일단 그러면 증거를 좀 조합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고른 대로만 하니까 그냥 바로 나왔거든. 제크로커 선장의 범인이라고. 랜드 일당이 소행이 아니고 부직갱이의 사망이고 사지를 저지른 방문자는 브렉스큰스토르 부인을 포박하고 가정폭력이 있었고 선원들이 있었고 제크로커 선장이 범인이다. 사건 당일날 밤 유스터스경은 저택을 방문했던 남자에게 살해당했다. 부인을 구하려다 발생한 사건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살해범 키가 크고 재빠르며 고의 선언을 보인다. 극악 무도한 남편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수수께끼는 해결되었지만 진상은 비밀로 붙인다. 굳이 경찰에게 알 필요 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포도주는 그럼 뭐야? 포도주.
크로커선장 알리바이가 맞다고 치고 은식기요? 은식기는 그거지. 저 선장이랑 부인이랑 친하니까 선장이 안 걸리게 하려고 요즘 유행하는 그 강도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은식기를 숨긴 거고 짝짝꿍 한 건데 뭐지? 더 이상 증거가 없네. 여자가 이쁘니까 선처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브레큰스톨 부인은 공범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가 없네. 크로커 선장이 알리바이를 어떻게 확인하지? 범인은 두 명인 게 뭐냐면 이제 부인도 같이 공범이란 얘기야. 부인과 함께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 너무 사건이 이상한데? 그냥 이거 쉬운 케이스인가? 다른 아무것도 없어. 일단 위장된 건 맞아요. 은식기 일부러 숨겨놨고 위장한 거고. 포도주는 유리잔을 옮겨다니면서 한 건더기 모였고 부지깽이 사망이고 살인을 저지른 방자 가정폭력. 뭐지? 너무 근데 증거도 없고 너무 단순한데. 느낌표, 이거 느낌표는 그거예요. 인물. 브레큰스톨, 하녀, 테레사. 너무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목표가 이제 다 없고, 증거 이렇게 나왔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네. 포도주 범인 3명으로 바꿔보자고. 범인 3명. 범인 3명이면 살해 동기를 도둑질로 하고 랜들 일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랜들 강도단. 부지깽이 불행한 사고. 이렇게 누르면 아예 안 되는데. 크로커 선장 알리바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러면 랜드를 따. 아 이건 절대 아니야. 야 이건 절대 아니야. 유스터스 경은 랜드를 따에게 살해당했다. 살해 동기는 강도행각.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었다. 경감 해결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인계한다. 복잡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한 홈즈의 천재성이 빛났다. 경찰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 은식기도 안 가져갔거든. 게다가 저렇게 훔칠 게 많은데 저것만 훔쳤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돼. 그러면 불행한 사고로 한번 해보자. 불행한 사고. 그리고 엔드릴 땅의 소행도 아니고 위장된 범죄. 범인은 두 명. 하녀와 테레사. 그 하녀 테레사랑 지인이 없다. 원인은 가정불화. 이거 있네. 아내와의 다툼 끝에 발행한 불운한 사고. 이게 더 가능성 있지. 정당 방위로 인한 살인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다가 술을 많이 취해서 이렇게 하다가 밀려서 넘어지게 머리 찍힌 거야. 그러니까 한번 딱 친 거지. 내가 말대로 묶은 거요? 한여한테 시켰겠지. 어떡해. 아씨 정신 차리십시오.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면서 딱 묶은 다음에 묶어달라고 한거지. 근데 한여가 묶는 방법을 선원의 묶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묶은거는 매듭은 어떻게 해, 매듭은? 한여가 선원 출신. 얼굴로 봐서는 선원 출신일 확률이 있긴 한데
한여의 손을 한번 다시 봅시다. 아까 전에 어떻게 봤더라? 한여. 테레사는 오랜 세월에 걸쳐 블랙스톤을 부인을 걸쳐봤다. 간호를 상당하고 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한여가 아까 그 손이 어땠죠? 아까 우리가 인물 그거 탐구할 때 손에 뭐 있었는데 손이 이를 노동의 흔적. Please leave my Mary alone. She suffered so much. She deserves some rest. 어 이거 한여가 선장한테 연락해서 묶었다고? 그러면은 크로커 선장은 개입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선장을 안 온 거야. 지네들끼리 묶어야 돼. 그럼 답은 세 개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맞추신 분 중에 한 분 피자 한 판 보내드리고 퀵뷰 1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퀵뷰 9장 드릴게요. 10분 중에. 어 그러면 이제 답은 세 개인 건 맞는 건가? 어 누가 범인일까요? 1번 랜드 일당 소행 도둑놈들. 그 다음에 선장 이름 뭐였지? 크로커 선장과 부인이 공범. 그 다음에 부인과 저기 가정 불화로 불의의 사고로 죽음. 하나 더 있나? 결론 변경하기 한번 눌러서 하나 더 있나 볼게요. 랜드 일당 제크로커 원인은 가정불화. 세 개밖에 없네요. 세 개 중에 하나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 근데 선장인데 선장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선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가네. 왜냐면 크로커 선장이 알리바이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필요도 없다 그러네. 좀 더 대표볼 수는 없냐고. 선장으로 하면 모든 게 이어지긴 하는데 아 결론 보는 건 형이 발견한 것만 나온다고?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안 발견한 거는 조합이 안 나와? 그래? 여기서 알리바이를 골라주면 안 떠. 그래? 그럼 몇 개 더 추가해야 되나? 크로커 선장이 거의 압도적인데 지금 랜드 일당은 아니고. 근데 다 찾은 것 같아요. 근데 단서가 더 없잖아. 저택에 방문했던 부인을 구하려다가 발생한 사건이므로 전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잠깐만, 그러면 눈탱이 맞은 거는 범인한테 맞았다고 그랬는데 부인이 이거는 정상 참작이 아니죠. 아니 위협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가서 꾸민 거 아닙니까? 남편한테 맞은 거라고? 근데 왜 거짓말했어? 남편한테 맞아서 잭 송장이 화나가지고 때린 거라고? 그러면 체포해야지. 되게 위험한 상황에서 죽인 건 모르겠지만 이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의도된 살인인데 이건 체포해야 됩니다. 선처가 아닙니다. 웬 수초를 해? 그강 무도한 남편으로부터 부인을 보호하려 했다는데 그강 무도한 건 계속 그강 무도했던 거고 그날 밤만 그강 무도한 건 아니잖아. 가정폭력 때문에 죽인 게 아니야. 얘는 왜 왔어 얘 밤에. 그러니까 이거는 선처가 아니죠. 물론 죽은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죽일 건 아니지. 만약에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서 얘가 그때 불륜을 저지르고 왔는데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죽인 거면 모르겠지만 정신참작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투표들 다 하시고. 조사를 더할수 없냐고? 죽이려고 했으면 어떡하냐고?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데 정상 참작을 해준다고? 정당 방위가 아닌데? 정당 방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다른 거 볼수 있는 게 없어. 홈스, don't look at me like 이거는 좀 that. 간단한 I don't know what to think about all this. 사건이에요. 뭐야 이거? Lord Ramsay Brackenstall. 이형 검사하면 무섭겠다고? 자,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투표 결과 볼게요. 투표 결과는 크로커 선장과 부인이 공범이 71.9%. 거의 압도적이네. 이건 거의 다 나온 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정당방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예. 나는 그냥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리 방법. 법의 심판. 매일 가정 폭력을 당했으므로 선처. 나는 그냥 법의 심판을 생각해. 왜냐면 저거는 의도해서 죽인 것 같은데 나는. 게다가 얘네 집이잖아. 근데 갑자기 저 선장이 와가지고 너 여태까지 왜 가정 폭력했어 하면서 부직갱이를 죽였다고? 그게 정당방위라고? 물론 제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여자를 괴롭히긴 했겠지만. 아니면 얘가 술 취해가지고 얼굴 때린 거지. 여자 얼굴 때려가지고 이마크 먹는 거야. 그걸 보고 불륜 상태인 선장은 정신이 횟가닥 가가지고 공격한 거지. 그러다가 죽은 거야. 그렇게 되면 말이 되긴 하는데 그것도 정당방위는 아니지 않나요? 주먹으로 쳤다고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건 아닌데 총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 또 거짓말했어. 물론 선장을 보호하려고 거짓말한 걸 수도 있지만. 그때 남편이 부인을 심하게 위협했을 수도 있죠. 근데 수도 있는 건데 증거로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받은 증거로는 없고 여자가 그런 말한 적도 없고 하필 그 선장이 왔을 때 그렇게 위협을 했다고. 잔이 세 개인데 셋이서 마시다 싸움 난거 아니냐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포도주 잔이 세 잔인데 저 선장이 밤에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둘이 사랑사이라서 뭔가 그래서 주먹으로 칠라다가 망한 건가? 아무튼 그런 증거가 없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역시 법의 심판이 맞네. 채팅창만 보면 무슨 선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법의 심판이 그 역시 내 생각이 맞네. 채팅창만 보면 선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역시 정의 구현이 맞네. 이상하네요. 정의 넣고. 자, 그러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볼게요. 난 이거 너무 좀 사건이 이상하네. 점점 게임이 이상해져.